딱 내려오니까 확 다르죠. 공기 자체 다르잖아. 그쵸. 히톤 시드가 풍부합니다. 오, 시드 시드와 비던 시드. 그렇지요? 역시. 그리고 그쵸. 되게 자연과 함께하는 느낌이 있는 게 맞아요. 여기 새도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특히나 물고기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고 도시가 삭막해지니까 반대로 인구가 막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고민에 대한 대답이 신곡천 재건 사업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일대 자체가 이제 한강의 지류들이 많기 때문에 천이 많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야 도로를 하나 더 놔야지 이렇게 되면서 86년에 이 일대를 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시멘트로 덮은 거예요. 어머 정말로? 그래서 정말요? 위는 도로 그리고 이 밑에는 하수도로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근데 도로보다 이 산책골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때는 이제 어찌됐건 이 지역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야 이건 좀 답답하다.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2017년 얼마 안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다. 2017년에 이 일대를 지금과 같은 생태공원을 이제 재건을 하게 된 거죠. 여기가 사실은 새롭게 하천을 재건하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현재는 수질 등급이 한 2급 수정도 됐고 엄청 깨끗하네. 지금 오늘은 이제 물고기밖에 안 보이는데 때와 계절에 따라서 나비, 잠자리, 귀뚜라미 심지어 야생 외가리까지. 와 미쳤다. 저 사실 한국에서 이런 게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강 공원, 뭐 약간 청계천 이런 천, 약간 공원 자체 만드는 게 너무 기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나 되게 특별한 되게 중요한 곳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유럽 여행 같은 가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세느강이라든지 더나우강이라든지 이렇게 수변 공원화 시키는 작업이 도시의 힘을 불어넣는. 생각해요. 이게 없는 도시와 이런 이 신곡천 있는 도시의 차이. 보통 집을 살 때도 뷰에 자연이 껴있냐 안 껴있냐 굉장히 그 집값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이거 진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공간에 나무가 있거나 물이 있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게 제가 만약에 부천에 사는 시민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너무 살기 좋습니다. 부천 화이팅. 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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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자 이쯤 된 병이야. 그런데 그 사실 초록색 자연, 그 바라보는 것도 과학적 그런가? 약간 scientifically 이게 눈에 힐링이 되게 맞아.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휴식을 또 즐기고 계시잖아요. 여기 어딜까요? 여기는 아트 벙커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죠. B39. 근데 보통 벙커 하면은 약간 숨는데 아닌가요? 아, 전쟁 났을 때?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근데 아트 벙커? 벙커? 네, 그게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아트 벙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창작과 활동을 지원해주는 벙커. 오, 지원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벙커 컨셉의 스튜디오인데 되게 대기업료를 싸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아, 좀 전에 물어본 거 정확하게 다 체감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서 이렇게 좀 대관료도 좀 싸게 해주고 여러 이제 문화 예술인들의 활동의 공간을 좀 마련해주는 공간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 건물에 사연이 있어요. 그거 좀 재밌는 일화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서 얘기 좀. 네, 무조건 가봐야죠. 가봐야죠. 갑시다. 가봅시다. 와. 근데 정말 되게 엄청 모던하게 생겼네요. 우와! 아 진짜. 최고. 뭐야? 시뚜이야, 시뚜. 와, 대박이다. 근데 너무 소리가 크다. 아니 여기서는 무조건 노래 한 소절 해야겠는데? 노래? 네, 노래 한 소절 해야죠. 평소에도 그렇게 부르는데 또? 지금 이 순간! 와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깊은 건물을 더
통째로 이렇게 쓰지? 딱 봐도 여기는 원래 공연장 같은 느낌 안 나죠? 네. 뭐 했을 것 같아요? 공연 그 공장. 아까 노래 너무 잘 올렸어. 여기는 원래 쓰레기 소각장이었어. 에? 그러니까 맞아요. 쓰레기가 오면 여기서 태워서 이렇게 방출되는 구조. 그럼 이 문으로 이렇게 열고 딱 쓰레기 바로 안에 그죠? 여기 이렇게 쓰레기차 들어와서. 근데 쓰레기 높죠. 소각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쁘게 돼 있는 거야. 원래는 여기 이제 쓰레기 소각장을 활용을 했었는데 쓰레기 소각장 운영하던 중에 다이옥신 검출이라든지 여러 좀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환경에 피해가 된다라고 해서 쓰레기 소각장 운영을 중지시킨 상태에서 지역에서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좀 고민이 있었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게 어떤 그런 예술인들이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되게 입체롭죠, 그렇죠? 너무 입체롭고 그리고 보통 영화관 가면 가로로 엄청나게 큰 영화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세로로 해놓은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되게 신박하고 그리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어쨌든 여기 와가지고 이 공간만 재밌는 게 아니라 아트랑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게 쓰레기 소각장이었잖아요. 네. 이렇게 뭐 환경에도 안 좋고 부천에. 근데 이렇게 건물 차츰 채우는 게보다는 그냥 이렇게 다시 개발해서 이렇게 좋은 아트 미디어 센터로 방크로 뭐 어떤 박물관 뭐 그러니까. 전시회도 할 수 있고 되게 맞아. 이렇게 개발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좋으시다.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뭐 아티스트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면 아마 이 모양을 안 만들었을 거예요. 절대 안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또 약간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동대문 갔었을 때는 극장을 갖다 카페로 만들었었는데 딱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지금.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바꿔서 쓰레기 소각장의 아티스트들의 공간이 되니까 아이디어 너무 좋은 거 같지 않아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그 부천 시민들의 노력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이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이렇게 소각장을 어떤 예술의 한 공간으로 만들어낸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어디 약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봤어요. 네, 여기? 어떤 화보 맞아요, 맞아요. 진짜? 누가 차지 않았어요? BTS가 여기서 이미 먼저. 맞아요, 맞아요. 먼저. 우와. 여기서 BTS가 화보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 딱 이 방에서 다 전지차체 그쵸, 그쵸. 쓰고 이게 다. 그러니까 둘이 워낙 끼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옆에서 감내하느라 굉장히 힘든데 여기서 마음껏 한번 화보 촬영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괜찮다. 그러면 카메라 이렇게 내가 찍어드려요? 연기 좀 해주세요. 우리 오빠가 좀 찍어주시고 저희가 좀 포즈를 취할게요. 여기는 조금 어두운데 2층 가면 조금 더 찍기 좋은 공간이 있다니까 그쪽 가서 제가 기사해드릴게요. 여기가 2층이 있는 거죠? 다른 공간도 보고 싶어요. 가보시죠. 빨리 갑시다. 볼까요? 이쪽으로. 짜잔. 오, 여긴 어디예요? 여기 약간 그 컨트롤 하는 룸이 아닌가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 컨트롤 패널. 아니 근데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애니메이션 보면은 그 우주에서 뭐 이렇게 관리하는데 그치. 되게 오래된 그 박사님이 막 혼자 맞아. 관리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다. 맞아. 신박사님 아니에요 살려야 돼요. 잠깐만 기다려봐. 띡띡띡띡 막 이러고. 약간 레트로 우주의 감성. 그렇죠. 중요한 건 여기서 BTS가. 에? 아, 여기서 찍었구나. 그리고 우리 흔적에서 두 분을 위해서 마음껏. 원래 평소에 광기들이 있잖아요. 뭐, 그냥 계속 움직이니까 마음껏 오늘 한번. 아니, 우리 그 흔적 제작 지원 해가지고 저 뮤직비디오 좀 한번 찍어주세요. 여기 장소 협찬 해가지고. 아, 신곡 발표였대? 예, 시간이 있어. 아, 어떻게든 만들어 봐야지. 저희 요즘에 장기 프로젝트 아닌가? 3년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네, 저기, 일단 여기 운영팀에 저기 힘든 연예인 하나 있다고. 최대한 좀 싸게. 좋습니다. 공간 좀 배려해달라고. 그럽시다, 와이낫.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도 오래 해가지고 지금 작가님 도망가셨거든요. 내가 내가 대관료 돼줄게 했더니 오빠 좀 필요 없어요. 바로 오선절. 작가님. 네, 저희 화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BTS 느낌처럼.
정국 씨처럼? 그러면 대략 멍 때리면 돼요. 이게 그대로 멍 때려도 화보다. 바로 각이 나오네. 야. 나 근데 진짜 다니엘로가 전 세계에서 제일 미친 것 같아. 똘똘한 조명, 조명 봐요, 조명. 자. 저 진심, 저 진심이에요. 저 진짜 진심.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아, 네. 박수빈, 예, 박수빈. 박수빈 씨. 박수빈 씨. 오, let's go. 전 심각한 느낌, 박사님 느낌. 지구의 종말을. 이게 박사님 느낌. 지구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구의 종말을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켜주세요, 평화를. 지구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과거를 이해하고 싶으면 박물관에 가고 현재를 이해하고 싶으면 시장을 가고 미래를 이해하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라. 여기 도서관이다. 아,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부천에 이렇게 미래 보러 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요? 근데 이곳에 또 과거 얘기도 있어요. 같이 살펴보러 왔어요. 이쪽 계단으로 가보죠. 네. 가보시죠. 자, 들어오세요. 수주문학관. 짜잔. 오, 수주문학관. 낯설죠. 수주문학관. 슈퍼주니어죠? 아, 슈퍼주니어이세요. 보통 수주는 슈퍼주니어죠. 아, 혹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더 미남이신 분이 이렇게 사진 찍는데. 멋있어 보여요. 수주 변형로라고 해서 사실 이렇게 아주 낯익은 인물은 아닌데 한국의 이제 근대 문학의 그 기초를 놓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초창기 때 시인이고 수필을 가기도 하고 어떤 문학사에 있어서 그 단단한 토대를 놓았던 인물. 그리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셔서 최초로 영시를 또 썼던 인물이기도 하고. 대박. 그런 사람이죠. 부천 출신이셔서 그래서 이곳에 이제 문학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천의 과거와 미래를 좀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이곳에 한번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빨리 보고 싶다. 저쪽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물이 있으니까 보면서 얘기합시다. 들어가 보시죠. 네. 인생 연표도 딱 그 인생 1기, 2기, 3기, 4기. 좋네요. 밑에 또 영어로 써있네요. 쉽지 않은 시절을 사셨어요. 20년대 때부터 60년대까지 사셨으니까 한국에서 가장 힘든 시간들 보냈다고 볼 수 있고 또 가족이 유명해요. 형님들도 굉장히 좀 그 당시 저명한 뭐 국무총리 여기만 변형태 형님도 하고 이런 분도 계시고.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저희가 아는 유명한 시인분들은 이런 영문시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저도 많이 못 봤는데 막 영어로도 이렇게 되고 그렇죠. 하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렇게 영어로 시를 쓸 정도니까 아주 좀 예외적인 실력을 갖추셨던 분이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는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답던 그 암이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섬유 속 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이제 그 촉성무에서 진주성에서 이제 외장을 품에 안고 이제 뛰어들었던 절개의 상징이었던 인물인데
있는데 여튼 중요한 사실은 임진왜란 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게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몸으로 저항하면서 우리 어떤 그런 충절을 드러냈었던 한 인물이죠. 근데 이제 때마침 변형노가 살았던 시기 자체가 일제강점기니까 대체표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임진왜란 때도 그렇게 농계가 저항했듯이 우리도 오늘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제 뭐 여기 이제 보면 강남콩 꽃보다 푸른 그리고 양귀비 꽃보다 붉은 이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 푸르다라는 것은 이제 뭐 맑고 청아하다. 붉다라는 것은 이제 열정. 그렇죠. 진실하고 바른 마음이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에 교과서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고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좀 다시 일어나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의기를 불태웠었던 그런 시인도 좀 유명해요. 하나 읽어드린 거고. 근데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 30년대 때 이제 송기정 선수가 나가서 이제 그 베를린 올림픽에서 이제 마라톤 금메달을 땄었던 사건인데 그때 이제 한국 선수로 간 게 아니라 우리 일본의 식민지니까 일본 선수로 갔거든요. 유명한 사건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금메달이 쫙 울려 퍼지는데 행복한 표정이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좀 가슴에 있는 입장이 약간 가리려고 하는 맞아. 그런 어떤 그 민족의 한이 좀 담겨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진이 들어오자마자 먼저 이제 그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일장기를 이렇게 지우고 이렇게 신문에 실었거든요. 일장기 지우고 신문에 실으니까 일본 경찰 측에서 좀 무슨 의도냐? 그때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인쇄가 그렇게 된 거다. 됐다. 아. 이렇게 한번 넘어갔죠. 근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일본이 눈치를 채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대놓고 일본과 맞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마치 손기정이 일본 선수로 갔지만 조선인으로서 금메달을 땄듯이 우리도 이 손기정의 어떤 성공을 우리 민족의 성공을 본다. 그 방법에서 이제 변형노 선생은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상반신을 잘라버리고 두 다리만을 확대하여 세계를 제압한 두 다리라는 제목을 붙여 신가정에 게재했다. 멋과 기지가 번뜩이는 통쾌한 복수였다. 기회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송기정 선수 사건이 있었을 때 아, 이거를 보다 더 우리의 민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한번 도전해보자. 그것 때문에 또 옷고도 치르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지금 이 나라의 상황 모두 그냥 나의 감정, 그 사람의 감정 이제 글로 다 모든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모두 그렇죠. 사람들도 이게 알려주고 되게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글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아버지를 잡아넣으려고 형사가 찾아왔다. 그런다. 아버지는 태어났다. 시기적 따지게 되면 이제 지금 송기정 선수 사건보다 조금 앞서긴 한데 1919년 3월 28일 날 하와이에서 이제 발행되던 영재 신문 중에서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문에서 황당하게 한국 독립선언서라는 이름으로 글이 하나가 딱 공개가 돼요. 오, 잠깐만 그게 어떻게 영어로 나올 근데 수가 있지? 1919년이 무슨 해예요?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 딱 터졌는데 지금 3.1운동이 시작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이 하와이의 신문에서 독립선언서가 번역이 돼서 공개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기록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 네. 3.1운동이 일어나자 서울 종로 YMCA 구석진 방에서 독립선언서를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 만방에 알렸다. 이
여기 보면 40년 문단핵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해방되고 나서 1953년이니까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한국의 문인들이 모여서 과거를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주 기라성 같은 문학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내가 사실은 우리 형님과 함께 아, 이 3.1 문제 밤에 몰래 타자에 갖고 와서 영어로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번역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박이다. 근데 이거 또 라떼는인데 쳐본 적 있어요? 이거 되게 불편해 보이는 건 알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뮤비 촬영할 때 이런 말이 나오니까.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있었어요. 화장실에 있어가지고. 진짜요? 정말 쳤어요, 이거 집에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시끄러워요. 아, 엄청 시끄러워요, 그쵸. 자판은 그냥 탁탁하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리고 이거 제일 시끄러운 게 짠! 이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넥스트 페이지. 야 밤에 밖에 자기들 딸에 이렇게 몰래 모여서 야, 영어로 번역해 돼 하고 있는데 밖에 막 순사 돌아다니는데 그쵸. 살살 칠 수는 없잖아. 왜냐면 이게 인쇄가 붙은 게 딱 때려서 이렇게 인쇄를 찍는 거기 때문에 맞아, 맞아. 이런 밤에 이제 찍었다는 회고예요. 대박이다. 근데 실제로 이제 역사학자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신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3.1운동이 국내에서 터졌는데 실제로 3월, 4월 초에 영자판 또 뭐 중문파에 대해서 여러 각국 언어로 전세 이렇게 보급이 돼요. 현재도 이제 여러 자료들을 보면 한 5종 정도의 이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번역해서 나간 게 있는데 그 중에 전문을 좀 정확한 수준으로 완벽하게 번역한 종은 한 종밖에 없거든요. 그게 현재 변형로 학부와 변형로 형제 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영어로 시를 쓴다. 네. 처음 20년대 때. 그래서 대단한 실력이거든요. 영정문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정황들을 맞춰봤었을 때 아직까지 조금 더 연구는 필요하지만 변형로 형제가 정확하게 원문으로 숙달된 영어 실력으로 이 3.1 독립선언서를 번역해서 보낸 것 같다. 어떻게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정말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이 엄청 어마어마한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정말 우리끼리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그리고 되게 막 이걸 어떻게든 알려보고 싶지만 여론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특히 더 국제적으로는 힘들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번역을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렇게 전달이 잘 된 거가 참 국제 여론 형성에 엄청난 도움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저항운동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중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막 흥기한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제국주의 어두운 면들이 뭐 고발이 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국제성을 띈 운동이었다. 그 국제성을 띈 운동에 이런 보이지 않는 영어의 실력을 갖고 있었던 훌륭한 문인이 있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아, 너무 중요한 역할 하셨네요. 한 번에 이거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변역한. 오! 제가 그럼 읽어드릴까요? 그렇죠. 영어니까 제가. The Proclamation of Korean Independence. 대한 독립 선언서. We here with proclaim the independence of Korea and the liberty of the Korean people. We tell it to the world in witness of the equality of all nations and we pass it on to our posterity is their inherent right. We make this proclamation having back of us 5,000 years of history and 20 million of united loyal people. Our part is to influence the Japanese government dominated as it is by the old idea of brute force which thinks to run counter to reason and universal law so that it will change, act honestly and in accord with the principles of right and truth. The 4,252nd year of the Kingdom of Kor's third month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와, 아니 어떻게 이 시절에 영어를 읽는 느낌이 어때요? 네, 되게 old idea of brute force, 그 어떤 brute 강한 힘으로 다른 사람들 원하지 않은 것들 자기 약간 지배하고 것이므로 그런 번역이었어요. 대단해요. 이게 또 사실 이게 원래 한글 순한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문 어투잖아요. 그러니까 한문에 대한 이해, 한글에 대한 이해, 영문에 대한 이해가 이제 같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유창한 문장으로 번역이 될 수도 있었죠. 아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참 모든 게 다 평등한데 우리도 이런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을 다니엘 로버가 읽어주니까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 울림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진짜 이 자유와 평등을 가질 권리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영어로도 그렇죠. 동서선서가 그렇죠. 그리고 되게 대단하신 게 정말 약간 언어 이렇게 말할 때도 그 약간 좀 고급 언어 되게 고급 언어
쓰시더라고요. 되게 그런 것 같더라고. 어려운 단어들이. 나도 들렸어. 갑자기 편승하네. 인플루언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독립선언서 자체도 굉장히 좀 정교한 언어로 쓰여졌기 그렇죠. 때문에 그 번역에 있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직역하기가 진짜 어려웠죠. 엄청 신경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어떤 그런 고즈넉하게 홀로 이렇게 시를 쓰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좀 정확하게 살펴보면서 거기서 내가 문인으로서 또 나의 능력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죠. 그 시기시기 포인트에 맞춰서 괜히 용기 내서 그렇죠. 사실 이 당시 이거 굉장히 반역행이잖아요. 그 당시 그렇죠. 기적을 그렇죠. 그 단어의 힘, 그렇죠. 어떤 단어인지 그러니까 논계를 노래하고 3.1운동 때 영어로 번역하고 다시 또 이제 손기정 선수의 어떤 그 우승 사건 때 또 굉장히 창의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걸 만방에 알리고 이런 모습에서 참 그 문학인으로서 쉽지 않은 도전과 노력을 일관되게 해나갔다.